네, 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가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 두 가지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해 줬는데요. 첫 번째로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이 산행 컴퍼니가 9,600억 원의 전량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고점 36,300원을 터치했습니다. 2차 목표가 35,000원 넘기면서 누적 수익률은 37.5%를 기록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루다입니다. 6월 5일에 추천해 주셨는데요. 미용기기 테마가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 속에서 오늘 목표가 8,000원을 넘어서는 8,600원 고점 터치했습니다. 28.17% 누적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추천 종목이었던 CJ CGV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새 워낙 재밌는 신작들이 많이 개봉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영하고 있지 못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범죄도시 3가 이제 흥행에 대한 이제 성공이 되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극장 관련 이제 매출도 이제 증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균 티켓 가격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람객만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긍정적으로 봤어야 되는 건데, 이게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였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좋았었고, 아바타 2, 특히 4DX 관련 고가 프리미엄 좌석에 대한 이제 수요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했었지만은, 워낙 이제 다른 흥행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진했다는 부분도 1분기가 별로였는데,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어공주가 생각보다 부진했고, 그리고 분노의 질주도 마찬가지였는데, 단순하게 범죄도시 3만 이제 계속 잘 나왔다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는 게, 물론 국내에서 흥행을 했지만은 결국 이제 CJ CGV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도 있고 튀르키예 그리고 베트남 쪽에 대한 좀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할리우드 신작들이 조금 굉장히 티켓 파워가 센 작품들이 좀더 나와줘야 되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할리우드 작품들이 대상했을 때 오히려 이제 법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진, 이제 다른 작품들도 하나둘씩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왔을 때 조금 이제 특히 조금 저희 연령층 아이들, 특히 15세 이하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가 2,500만 명을 관람객이 동원을 했단 말은, 이제 아마 2분기 때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주 동안은 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 한번은 티켓 파워에 대한 2분기 실적은 조금 한번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CGV 이번 주 주가만큼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별로 티켓 파워가 정말 엇갈렸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해외 법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CJ CGV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네. 일단은 1분기 실적까지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이제 3월 말부터 중국과 이제 특히 베이징과 제주도에 대한 노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작년까지가 이제 월 평균 대략 한 30억 정도의 매출이 이제 카지노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4월달과 5월달 기준으로 지금 110억 이상에 대한 매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은 역대적으로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이제 한국 제주도로 들어오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제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카지노가 2021년에 이제 개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이전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역대급 이제 계속 매출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다는 측면은 아마 2분기 실적이 아마 뜯어지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컨셉보다 훨씬 좀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호텔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행 수요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살펴도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2분기 때부터 이게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매출 인식하는 구조가 이게 드랍액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드랍액 방식이 실제로 현금을 칩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변경을 한 이후부터 수익 구조가 일반의 GKL이나 파라다이스처럼 매출이 수익 구조가 오히려 좀 더 확대화되는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2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7월 말이나 8월 초이긴 하지만은 아마 이번 6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좋아진다는 점 그동안 축구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추천 주는 롯데 관광 개발을 지금 추천해 주셨는데요. 리오프닝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서 카지노 부분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어제 나온 리포트에서도 2분기 실적이 반등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 만큼 이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도 좀 사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9,500원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주가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직항이 6월 달에도 계속 이제 노선이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노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목표가가 이제 15,000원을 잡았긴 했으나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중국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측면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제주도에 방문하는 이제 그 인원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4월까지 제가 체크를 했던 게 18%에서 25% 정도가밖에 이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주도로 오는 인구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비행 노선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3분기 갈수록 실적이 더 이제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목표가 15,000원은 좀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목표가는 15,000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 추천 종목 그리고 이번 주에 추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추천 종목은 롯데 관광 개발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제주로 들어오는 직항 노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진입해봐도 좋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추천 종목까지 체크하시면서 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